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사건의 피의자로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대표가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지 않은데도 오늘 또다시 출석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출석을 했지만 조사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 계획이 없다는 검찰 거부로 아예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자, 송영길의 일방적인 셀프 출두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자, 그래서 이 송영길은 앞에서 준비해온 기자회견문을 읽고 기자들의 일문일답을 하고 난 뒤에 지금은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불어민주당의 처참한 몰락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현직 대표 모두가 이렇게 수사를 받고 있고, 자, 전직 대표는 검찰 앞에 가서 자,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고, 부르지도 않은 데 가가지고 나를 빨리 조사해달라. 그러면서 자, 이 기자들이 물으니까 자, 왜 기자가 검찰 입장에서 대변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검찰 입장에서 대변하느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돈을 기자회견 그러니까 송영길 외통위원장으로 했을 때 거기 방에서 돈을 뿌렸다라고 하니까 그건 검찰 입장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격려하지 않았나 이렇게 격려를 했다 당연히 한 거다. 그럼 격려를 했다는 게 뭔 뜻이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거는 판사에게서 이야기한다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 의혹을 또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에 대한 주가 조작은 지금까지 이 민주당에서 집권을 할 때도 조사해도 나오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말하자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탈탈 털어가지고도 조사에도 없는 부분인데 그걸 계속해서 기정사실화처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주가 조작과 돈봉투 돌린 거 어느 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지금 본인이 돈봉투 돌린 건 사실이라고 시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돈봉투 돌린 적이 없다 했다가 또 주가 조작하고 돈봉투하고 뭐가 중요하냐 어느 게 나라가 급하냐 또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의 측근에 대해서는 다 봐주고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당에서 돈봉투 돌린 거는 그런 자율적인 행위인데 그거 가지고 수사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실상 본인이 돈봉투 돌린 것도 지금 인정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러니까 지금 밖에 나오고 억지를 부리다가 기자 탓하고 검찰 탓하고 정권 탓하고 이러다가 안 되니까 지금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날 오전 9시 23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한 송영길은 검찰청 안으로 들어갔다가 출입증 교부를 거부당했습니다. 2분 만에 청사 밖으로 나왔습니다. 원래 이런 걸 알고 또 쇼를 하러 나왔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지금 그 본인 말대로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한 달 반이 됐는데 얼마나 불안할까?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은 일종의 고사 작전에 내가 죽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라 하는 소리도 하지 않으니까 점점 시간은 가고 언제 불러올지 모르겠고 그런데 관계된 사람 계속 출석하고 조사받으니까 자, 그 사람들이 입에서 뭐가 튀어나올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내가 돈 봉봉투 돌린 것 외에 또 다른 과거에 그 입 이전에 또다시 돈봉투 또다시 돈거래 이런 것까지 다 튀어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긴장하고 쪼려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송영길은 준비해온 입장문을 꺼내들고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지지자들은 송영길 파이팅, 깡패 검사 물러가라 이렇게 외쳤고 반대자들은 송영길 구속을 외쳤습니다. 송영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시끄러웠습니다. 송영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검찰은 이정근 씨의 알선수재 사건 피의자 수사를 통해서 얻었던 녹음 파일을 불법적으로 추출해서 언론과 야합해가지고 난리를 피워서 파리에서 강의하고 있던 저를 억지로 귀국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진 귀국한 저를 출국 금지까지 시키면서 한 달 반이 넘도록 지금까지 소환도 못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귀국시켰다 해놓고 또 자신은 자진 귀국한 저를 출국 금지까지 시켰다. 앞뒤 말도 틀립니다. 억지 귀국시키는데 자진 귀국했다고 합니다. 자, 송영길은 검찰 요청이 없었는데도 지난 4월 달에 프랑스에서 자진 귀국한 겁니다. 자, 이어서 이정근 녹취록을 가지고 민주당 전체를 벌집 실수놓은 듯 요란하게 수사를 하고 국회의원 2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소환은커녕 질문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수사를 사실상 중단하고 소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올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들이 불리하면 김건희. 자, 이재명도 김건희.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범죄 혐의가 아닌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민주당에서 만들어 놓은. 최강욱이가 또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그 앞에 이 민주당 정권 시절 때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았던 거를 계속해서 만들어갖고 지금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송영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위 사람 괴롭히지 말고 송영길 구속영권을 청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도 저 송영길은 24년의 정치 생활을 하면서
24년에 정치 생활을 하면서도 단 한 번도 부동산 투기는 커녕 부동산을 소유해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전세 보증금 2억 4천만 원, 24평의 전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돈봉투를 돌렸니? 왜 돈봉투 돈을 받았니? 요겁니다. 자, 송영길은 또 요즘 검찰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떨어질 때마다 언론의 야당의 전현직 대표와 의원들의 피사치를 흘리고 압수수색 또는 구속영장 청구 등의 정치 쇼를 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정권 하에 검찰은 노골적으로 야당만 공격하는 고려말 무신 정권의 모습이다. 노비 사병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가 잘 노릇입니다. 이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법정에서, 거리에서, 또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인터넷 공간에서 싸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하에 정치 기획 수사, 조작 수사로 피해를 본 모든 국민과 연대에 투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송영길이 감방에 돈 받아가지고 감방에 갈 것 같으니까 온갖 걸 다 연대해가지고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있는 피자들 전체 다 연대해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투쟁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무너진 국가 주권과 자존심, 서민경제,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해 온몸을 다해 투쟁하겠다. 그러니까 송영길이가 생각나는 모든 단어를 다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뭐 국가 주권, 자존심, 민주주의, 서민경제, 헌법질서 그걸 파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 바로 송영길을 포함한 민주당 사람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자, 검찰은 돈봉투 사건에 대해서 정당 내 선거 과정에서 금품 살포 행위는 가장 민주적이어야 할 선거에서 투표자의 의사를 왜곡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고 나아가서 우리 헌법질서의 근간인 민주주의의 존리 기반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다. 이렇게 지금 검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른 농협 같은 데 몇십만 원 받아도 구속되는데 아니 정당 그것도 국회 안에서 돈봉투 300만 원씩 든 거를 돌렸다? 모조리 구속시켜야 된다는 게 국민들의 정서입니다. 모조리 구속시켜라. 자, 송영길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중앙지검 동문 출입구 이동해서 1인 시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을 잃은 검찰, 또는 주가 조작 녹취록 김건희 소환 조사하라, 무관 사람들 그만 괴롭히고 검찰은 송영길을 소환하십시오, 라는 글이 적힌 알림판을 들었습니다. 자, 송영길은 지난 6일날 변호인을 통해서도, 자, 7일 오전 9시 30분 중앙지검에 자진 출두해서 면담을 시도하겠다. 만일 검찰 면담이 불발되면 즉석에서 기자회견과 1인 시위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송영길 대표와 일정은 협의한 거 없다. 조사 계획도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송영길은 지난 2일에도 일방적으로 검찰에 출두했다가 기자회견만 하고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에 대해 1인 시위까지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송영길은 1차 셀프 검찰 출두 당시에 검찰 조사가 불발이 되자 청사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리 준비해둔 입장문을 읽었습니다. 당시에 송영길은 주변 사람 대신해서 저를 구속시켜 주시기 바란다 했지만 자신이 돈봉투 살포에 개입되어 있다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2일에도 송영길 대표가 나오더라도 조사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송영길은 지금 기자가 휴대전화 말하자면은 다 삭제 지웠다 이러니까 그거는 자신이 돼서 지우는 거는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럼 뭐 구차하게 뭐 독일, 일본, 저 프랑스에서 휴대전화를 갖고 있으면 요금도 비싸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꿨다 이렇게 하면서 휴대전화를 바꾸는 것도 자신에 대한 증거, 방어 차원이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안 된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보면 송영길은 검찰에서 마구 비판하면서 이게 나온 것도 뭔가 불안해서 지금 불안해 죽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불안해 죽겠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이 어제 송영길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의 출입 기록을 압수수색해서 확보했습니다. 거기에 29명의 출입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국회의원 29명의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했다고 하니까 자, 갈수록 지금 사건이 커져가고 있고 과거의 사건까지 나올까봐 지금 송영길은 전전긍긍하면서 그래서 불안해서 못 살 것 같아. 그래서 나온 것 같아. 이렇게 보이십니다. 29명의 출입기관 확보를 했으니까 이 29명 모두 다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된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 검찰은
이 윤관석 이승만과 수수 혐의를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의원들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는데 열흘 정도 기간에 29명 의원이 본청과 의원 출입 회관 기록을 다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송영기를 지지한 의원 모임이 20명에서 30명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캠프 전반에 관해서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송영길이 쪼려 있을까? 불안하다. 그러니까 계속 나와가지고 나를 가만히 있으니까 못 견디겠다. 잠도 못 자겠다. 밥도 못 먹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사해달라 하는데 자, 검찰은 나머지 28명, 9명 조사하고 그리고 혐의가 다 인정되고 나면은 나중에 송영길을 부르겠다. 그때는 송영길은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감방에 들어간다. 요게 검찰의 전략이 아닐까. 그러니까 사실상 송영길은 그 검찰의 수사 일정에 본인이 말라 죽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전현직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의 돈봉투, 코인, 또 대장동 게이트 등등 해서 자, 여러 가지 사건의 종합백화점, 범죄 서울이 된 더불어민주당인가.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심판이 이제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